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호의 달릴까 말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MBN 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 네. 방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맞습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로는 퍼스텍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뭐 현대 로템의 어떤 이제 방위 전차, K2 전차의 어떤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K방산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비교적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이 제가 퍼스텍을 언급해드렸고요. 방위 산업 전문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UAM 관련해서도 또 그리고 또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계속해서 지금 진출하면서 지뢰 제거 로봇 개발 사업에도 참여를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같이 맞물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돼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3,900원 라인 때도 강력하게 돌파를 해서 한 10% 가까운 수익이 좀 찍혔을 거라 좀 보고 있고요. 익절 라인대를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현재 3,67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요. 내일 이제 아무래도 애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3,65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2차 목표가는 4,200원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퍼스텍은 익절과 타이트하게 3,65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2차 네. 목표가 4,200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굉장한 강세를 보였던 네. MPC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인 MPC 어제 정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네. 폐배터리 관련해서 국내 대표 세계 5위 기업인 성일 하이텍이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갭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수급이 분산되면서 공모가 대비해서 이젠 2배, 10만 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바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힘이 좀 약한 모습인데 성일 하이텍 상장 바로 직전날, 전일날 종가에 가장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졌던 종목이 바로 MPC다. 그래서 제가 성일 하이텍 상장을 앞두고 이틀 전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바로 하루 만에 목표가 언저리까지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반등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목표가를 돌파를 했고요. 오늘은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죠. 당연히 성일 하이텍이 상장하면서 재료 노출로 조정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장에선 시세가 분출되고 뉴스가 나온 상태에서 따라 붙으면 물려버릴 수밖에 없다. 항상 트렌드를 선점하자고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틀 전에 말씀드리고 하루 만에 목표가를 강력하게 돌파를 하면서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지만 어제 수익 매도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MPC는 플라스틱 가공 업체이기도 하고요. 배터리 처리 전용 용기 관련해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 글로비스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MPC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으면서 제가 익절 라인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정말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건데 지금 9,830원이잖아요. 9,800원을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대로 2차 목표가는 11,400원 라인대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일 하이텍의 상장으로 오늘 차익 매물이 쏟아지고 네. 있는데요. MPC 는 익절가 9,800원, 2차 목표가는 11,4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원하게 달려나갈 첫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부터 말씀드릴 종목들은 사실상 내일 애플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 상관 개수가 좀 적은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캠시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캠시스가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 네.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1%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2,110원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서도 캠시스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캠시스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캠시스는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캠시스는 네. 안정적인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이유 들어볼까요? 뭐 시장이 이제 내일 마지막 피날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의 실적 발표도 이제 내일 새벽에 아침에 나오고 또 GDP 발표도 나오고 거기에다 PC 지표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애플의 실적에 따라 글로벌 시총 1위인 애플의 실적에 따라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릴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종목의 어떤 방망이를 짧게 잡고 수익률을 좀 높게 잡지
않고 짧게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시스 같은 경우는 좀 시장과 상관계수가 좀 낮고요. 또 소카 상장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좀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지뢰밭 같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내일이 피날레가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캠시스가 또 5G 관련주로도 모멘텀이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관련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에 2020년부터 이제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그거 외에도 생체 정보 인식 모듈을 좀 공급하기도 하고 또 전기차 관련해서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캠시스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테슬라의 이제 사이버 트럭에 또 이제 카메라 모듈을 전량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바로 캠시스였고 삼성전자와 꾸준하게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그룹 차원의 어떤 전장사업 확대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올해 하반기에 사실상 IPO 최대 대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카 상장이 이제 8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 예정이고 8월 8일과 8월 9일이 이제 일반 청약일인데 소카가 이제 기업 가치가 한 1조 5천억 정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카 관련 수혜 종목들이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대표 카세어링 업체이기도 하고 사실 소카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SK 지주사 같은 경우는 22.21%로 2대 주주고요. 특히 롯데그룹의 어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롯데렌탈이 3대 주주로 등극했는데 13.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롯데렌탈입니다. 그래서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또 올해 하반기에 또 중고차 사업도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톤브릿지 벤처스 같은 경우는 창투사인데요. 또 이제 그 소카에 어느 정도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좀 변동성은 좀 있지만 또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들이다. 근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카에 초소형 전기차를 2020년부터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또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이번에 MPC를 또 성일 하이텍 상장 직전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네. 바로 하루 만에 시세 차익 10% 이상의 수익이 나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8월 달에 가장 IPO 대열어 갈 수 있는 소카가 상장 직전에 캠시스 같은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이제 소카의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가 세보 C라는 초소형 전기차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이걸 2020년부터 2인용 이제 승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보 C를 이제 소카에 2020년부터 54대를 공급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소카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카 관련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2인용 전기차뿐만 아니라 1인용 전기차도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 또 계속해서 또 전기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캠시스의 자회사 세보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뭐 전기차의 어떤 판매량의 증가와 또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최대의 카쉐어링 업체고요. 2013년도에 이제 런칭한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4천 개에 넘는 소카 존이 있고 또 서울 지역에서는 5분 안에 다 소카 존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카 상장의 어떤 가장 큰 수혜주로 뭐 롯데렌탈과 SK도 있지만 캠시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해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캠시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소카라는 대형 IPO를 앞두고 네.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최대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캠시스 오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MPC가 성일 하이텍 상장을 앞두고 맞습니다. 굉장한 강세를 보여준 만큼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접근을 또 해볼까요? 또 소카 상장일을 앞두고 매수하면은 변동성이 또 클 수 있고 또 이제 단기 상투에 물려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 오히려 지금 소카 관련 수혜 종목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항상 트렌드를 선점해야 되지 그날 급등하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사실상 미국에서 한 70년대에 했던 매매 방법이거든요. 네. 지금은 트렌드를 선점해서 내 차례를 기다리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캠시스는 충분히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끝마친 상태에서 확실하게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85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1800원 후반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2,300원 라인대, 이 박스권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했을 때 시장에서 강한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돼서 2,300원을 1차 매수, 2차 목표가는 2,500원은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캠시스를 네. 가져와 주셨습니다. 안정적인 일단으로 내 차례를 기다려 보자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1차 목표가는 2,300원, 2차 목표가는 2,500원, 네. 손절가는 1,850원으로 꼼꼼하게 가격 전략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요. 전일의 테림 포장에 이어서 후속주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 패키지라는 종목을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테림 포장도 또 이렇게 거리 두개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맞습니다. 종목이었는데 한국 패키지를 오늘 가져와 주셨습니다. 현재 2%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3,595원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정부가 자발적 거리 두기를 독려하면서 테림 포장도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패키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몇 단으로 달려가야 할까요? 달릴까요? 말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요? 네, 마찬가지로 천천히 1단으로 달리겠습니다. 네, 한국 네. 패키지도 안정적인 1단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내일 이제 시장에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가 있어가지고 뭐 강력하게 올라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요소가 있어서 일단 방망이를 짧게 잡자는 의미에서 1단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삼육물산이라는 종목이 좀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일회용품 관련된 제한 소식이 나와주면서 삼육물산이 크게 상승이 나와줬는데 카톤팩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 사실 한국 패키지이기 때문에 삼육물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좀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 국제 펄프 가격 상승에 따라서 사실 이제 카톤팩 관련 종목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돼서 한국 패키지를 일단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이렇게 비대면 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코로나 확진자가 오늘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8만 명 넘게 나왔던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또 거리 두기 수혜주, 또 펄프값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만큼 체크 포인트를 네. 잘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제 뭐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정 간편식 증가에 따라서 뭐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던 종목이고 언택트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식품용 포장 용기 관련해서 제조를 하는 기업이고요. 카톤팩 관련해서 국내 최대의 생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우유팩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어떤 종이로 된 어떤 음료를 담을 수 있는 포장 용기가 카톤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삼륜물산과 함께 한국 패키지가 사실상 카톤팩 아래에서 가장 대장주고 카톤팩 시장에서 한국 패키지의 점유율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또 위생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카톤팩 수요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좀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 내무부에서 2032년까지 미국의 국립공원과 또 국유지에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공고 조치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삼륜물산이 좀 상승이 나와줬고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환경 문제로 뭐 인도도 또 유럽권에서도 계속해서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제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고 또 올해 11월부터는 비닐류와 또 이제 일회용 빨대를 사용을 금지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카톤팩이 어떤 대체 수단으로 최대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카톤팩을 동남아시아나 일본 또 중국에도 계속해서 좀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한국 패키지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 한국 패키지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친환경 포장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과 비닐류의 대체가 이제 카톤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가정 간편식이 증가하면서 또 카톤팩의 수요는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택트 관련해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뭐 온라인 교육주 또 그리고 원격 진료 뭐 재택근무 많은 좀 종목들이 빠른 속도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국제 펄프 가격도 지금 $1,000까지 넘어선 상태, 3개월 연속 신고가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제지 관련해서 신풍 제지와 연풍 제지 같은 제지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나아졌다면 사실 국제 펄프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카톤팩의 관련 종목들도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국제 펄프 가격의 상승과 또 그리고 가정 간편식, 언택트 관련 최대 수혜주와 또 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따라서 최대 대한 수혜주로 또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에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한국 패키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일회용품 규제가 속속 나오고 있는 네. 만큼 또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일회용품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친환경 운동에 또 수혜주로 꼽힐 수 있는 한국 패키지인데 네. 또 지금은 언택트 관련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다음 달까지 지금 확진자 속도가 지금 켄타우로스나 BA 지금 5가 우세종으로 변환하면서 지금 확진자 속도가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언택트 관련 종목들의 좀 순환매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국제 펄프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 패키지가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관련해서 지금 시세가 분출될 때마다 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윗꼬리가 달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격적인 매력이 더욱더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충분히 다시 한번 4,000원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와 또 기간 조정이 충분히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3,100원 라인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3,200원 부근대에서 2차 매수,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3,850원, 4,000원에 안착하기 직전에 일단 3,850원 부근대에서 1차 목표가로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4,000원 위로 안착 여부를 좀 보시면서 4,200원까지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패키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분할 매수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1차 네. 목표가는 3,850원, 2차 목표가는 4,200원, 손절가는 3,100원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밤에는 네. FOMC 결과가 나왔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시장은 안도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나스닥이 전일 4% 가까이 크게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가 갭상승이 나왔지만 좀 상승폭이 약간은 반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4%까지 급등했는데 왜 우리 증시가 왜 이렇게 약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나스닥이 이제 3거래일째 조정이 나와줬습니다. 3거래일 동안 한 4,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는데 그 하락폭을 메꾸면서 4% 반등이 나와줬던 거고요. 우리 국내 증시는 이제 3일 동안 안정적으로 박스피 흐름이 이어지면서 반등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상승폭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 그리고 내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우리가 장 시작하기 전에 애프터 마켓에서 나오기 때문에 애플의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고 또 GDP와 또 PC 지표까지 동시에 이제 발표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또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경기 매물이 약간은 좀 출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9월까지도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강행했지만 이제 서서히 또 시기가 왔을 때 서서히 이제 금리 인사 속도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와지면서 상승이 나와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실상 애플의 어떤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많은 그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애플의 실적이 어느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그래도 뚜껑이 열려봐야 아는 거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은 확인하고 매수해서 좋고 또 빠지면 좀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지나가면 이제 가장 굵직굵직했던 빅 이벤트 또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내일 금요일은 오히려 시장에 밀렸을 때 확실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잘 대응을 하면요. 내일부터는 큰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니까 오늘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달릴까 말까는 캠시스와 한국 패키지로 네. 내일 조금 더 불안했던 시장을 안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해주셨고요. 오늘 방송이 끝난 후에도 또 김준호 매니저님의 공개 방송도 예정되어 있는 만큼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릴까 말까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